정부는 한글날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히 해산하고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신고한 1,220건 가운데 10인 이상 또는 금지 구역과 관련된 139건을 금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또 광화문 광장 주변 등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에는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